오늘은 거룩하고 대자 대비하신 우리 교주 불세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사바세계 인도 땅에 중생구제의 큰 원을 품고 일대사 인연입니다. 인간 몸으로 찾아와 주신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대열반에 드신 후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깊은 염불산매에 들어 빛으로 무량광으로 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 여여히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업장을 씻어주시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시는 부처님이 정말 계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곳 봉축행사장에 광림하십니다. 참석한 여러 불자님들에게 업장 소멸이라는 큰 가피를 내려주실 겁니다. 불법은 인연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불자님들은 부처님과 맺은 오늘의 이 희유한 인연을 세세생생 영원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를 듬뿍 받아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세세생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이 자제만현은 간절히 바론드립니다. 영산불교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선종 중심의 한국 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인류를 향도할 신불교를 제창하는 새로운 불교 교단입니다. 또 이 현지서의 교단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산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을 설하셨던 인도의 왕사성 근교의 영치선을 말합니다. 영산불교라는 교단 이름에는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계승해서 펼치고 기존의 불교를 쇄신해서 이끌어가겠다는 깊은 서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영산불교의 현지사의 총지는 이러합니다. 팔정도 칭명연불 수행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윤회를 벗어나 극락왕생하고 나아가 붙다가 된다는 겁니다. 현지사의 5대 수행 덕목입니다. 첫째,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도하라. 둘째,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라. 셋째, 계율을 잘 지켜라. 최소한 5개 십선계를 잘 지켜라. 네 번째, 나 아닌 남을 사랑하며 이타행을 실천하라. 다섯 번째, 부처님이 계심을 믿고 태산 같은 신심을 가져라. 이게 현지사의 5대 수행 덕목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비유경에서 안수정등의 비유화를 말씀하십니다. 안수정등이라고도 하고 흑백이슬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삶, 늙고 병들고 죽는 곧 고통, 쾌락의 본질을 안수정등의 비유로 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그네가 끝없이 높고 넓은 들판,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술 취한 미친 코끼리가 나그네를 덮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당연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전 먹던 힘까지 다해 도망을 칩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나그네가 뛰다 보니 바로 앞에 천만다행히도 큰 빈 우물구덩이를 만납니다. 구덩이 낭떠러지에 우뚝 솟아있는 등나무 넝쿨이 절벽 밑으로 늘어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넝쿨을 타고 내려갑니다. 중턱에 이른 뒤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는데 빈 우물 구덩이지만은 밑바닥엔 물이 조금 고여있는데 몸집이 큰 악어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사방 벽에는 각각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벌집에서 벌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벌린 입으로 떨어집니다. 나그네의 벌린 입으로 떨어집니다. 나그네는 야 달다 달구나 합니다. 거기에 취합니다. 이때 벌집에서 날아온 벌이 나그네의 온몸을 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타오르는 들불이 넝쿨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자, 요런 안수점등의 비유를 부처님을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자한 승광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들려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인생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직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갈 길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오늘도 태연히 삽니다. 이 비유 말씀에 광야라고 나온 것은 들판, 무명의 긴 밤을 비유합니다. 사람은 나그네죠. 인생 그 자체죠. 코끼리는 무상입니다. 우물은 나고 죽는 생사를 비유합니다. 벌꿀은 오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 오욕, 돈, 재물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출세,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 등등입니다. 동룡은 죽음을 비유합니다. 벌은 삿된 소견입니다. 들불은 늙음과 병을 비유합니다. 한 줄기 넝쿨은 생명줄에 비유합니다. 인생을 잘도 비유해서 들려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수정등 흑백이석이라고 하는 비유 말씀을 항상 유념하고 새겨야 됩니다. 유념하고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나그네의 벌린 입에 뚝뚝 떨어지는 벌꿀에 취해 있습니다. 벌꿀에 취해 있습니다. 오직 출세와 돈밖에 모릅니다. 성은 그것이 해결되면 따라옵니다. 공부 많이 한 분들, 가진 것 많은 분들, 거의 많은 인간들은 오욕을 주려고 오직 출세와 돈, 그것을 얻으려고 대단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 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사후세계 윤회를 벗어나는 법, 윤회를 벗어나는 상라과정에 저 보살이 가는 정토세계
있다가 가는 상적광 세계를 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들려드린 말씀입니다. 바라문이 묻습니다. 붓다, 부처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사람은 다 살고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럽니다. 끝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을 되도록이면 잘 살려고 합니다. 출세하고 많은 돈을 얻고 벌고 많은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생의 삶, 인생의 삶은 아까 안수정등의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꿀맛처럼 그것이 달콤하고 정말 즐겁지만 그 배후에는 병들고 늙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럽니다. 근심, 걱정, 슬픔, 절망, 고통,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줄 모릅니다. 쾌락이 영원한 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인 영혼체가 이 몸을 빠져나와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육도를 윤회한다. 그 윤회 생사에 종지부를 찍는 거룩한 대성자가 붙다다. 이 바라문은 과거생에도 많이 수행을 했고 금생에도 도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수행을 쌓은 분입니다. 바라문이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을 다 살고 죽는다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가 가느냐? 나는 이렇게 다 죽어서 한 줌 흙이 되고 죄가 되어버렸는데 무엇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게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영원히 불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체계의 영역이고 현상계에 나와서 사는 우리의 생의 주체입니다. 그것은 안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 현지사에서는 영원체라고 합니다. 지금 2600년 동안 불교는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없다는 불교 교수를 힌두교에서는 반박합니다. 힌두교의 맹공에 답을 대지 못한 지금으로부터 약 7,800년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결국 힌두교에 흡수되고 맙니다.
흡수되고 맙니다.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고 하면은, 영혼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 어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영혼체가 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시체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 붓다의 메시지에 영혼체설을 제창하고 나왔습니다. 그 영혼체에 대한 밝은 해부도 끝났습니다. 네 개의 영체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걸 영혼체라고 해요. 이 영혼체설을 들고 나온 거예요. 다음, 2600년 동안에 전혀 몰랐던, 그렇게도 알고 싶어 했던 부처님은 과연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부처님은? 그 위대하고 거룩한 희환 우리 부처님은 반열반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큰 스님도 답을 못 내놓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다만 유식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가신 지 약 천년 후 무착 세친에 의해서 부처님의 몸, 그 불가사의한 몸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그러니까 반야경과 화엄경을, 모든 다른 대승경전을 완벽하게 섭렵한 후에 깊은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은 세 가지 유형의 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건 금광명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유를 통해서, 불교 경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지, 그 무서운 수행을 통해서 증득해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삼신설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신관에 대해서, 삼신설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이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지사에서는 붓다의 메시지에 조금 내놨죠. 내가 340회 동안 법문을 하고 있는데 많이도 부처님 세계를 이야기했고 부처님을 많이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과 천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거룩한 그 위대한 불가사의한 그 상모와 지혜와 삼신과 위실력과 위상과 이걸 너무도 잘 압니다. 2600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교단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이 위대한 발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완벽한 생사관이며, 인간 탄생에 대한 비밀이며 등등, 이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명제는 너무도 너무도 인간 문화 역사 이후 이것을 알려고 많은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라한까지가 한계라는 것은 많이도 말을 했고, 그 위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칸트도 몰랐으니까요. 절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갖고 지금 왜곡된 불교를, 소화된 불교를 바로잡고 대부분 죽으면 사막도로 가는데 결코 막아야 되겠다는 책무에서 오늘까지 열심히 법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또 부처님 말씀이요, 열반경에 북송대, 당나라 다음 송나라 북송대에 열반경이 편집이 됐는데, 그 열반경을 보면 군맹평상이라고 하는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군맹평상,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 군맹, 여러 명의 맹인들이, 눈봉사라고 하죠. 눈봉사, 맹인들이 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떠냐 하면은, 나름대로 만져본 자기의 경험과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주장을 해요. 어떤 눈먼 맹인은요,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여러분 가을에 곡식을 이렇게 건부를 걸러내는 키가 있죠. 키와 같다고 해서 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맹인은 코끼리 배를 만져보니까 북과 같이 생겼으니까 코끼리는 북과 같이 무슨 키냐고 싸우고, 어떤 맹인은 꼬리를 만져보니까 밧줄 같아서 밧줄이지 이놈아 무슨 키고 북이냐, 밧줄이다 하고,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상악, 이를 만져보니까 무같이 생각쳐서 무지 이놈들아 너희들 말은 전부 틀렸다. 어떤 이는 등을 만져보니까 침상과 같아요. 아 침상이지 이놈아 무슨 무냐 무슨 키냐. 이렇게 각각 자기가 경험한, 확실히 만져본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코끼리 전문 줄 알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가령 코끼리의 꼬리만 만진 사람들끼리요, 꼬리만 만진 맹인들끼리는 뜻이 맞아서 끼리끼리 모이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 뜬 사람이 코끼리를 보면 어쩌죠? 키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밧줄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평상도 아닙니다. 눈 뜬 분들은요, 여기서 눈 뜬 분들은 불과를 증한 분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부따예요. 이 우리 교단은 부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부처님과 많은 삼계의 부따님들이, 정토 보살님들이, 수많은 성중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신도들 대단히 소중합니다. 믿음이 있는 신도들,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귀를 대고 그 법문을 들으려고 해요. 이건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후세계라든지 영원체라든지 죽음의 영가, 귀신세계라든지 지옥, 극락, 하늘세계, 그리고 아라한세계, 정토보살에 의해 약사궁 보살, 그 정토세계 보살들, 그 위에 무량광으로 된 상적광세계에 계신 부따님들, 다 본,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불과를 이룬 그 성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스승이 그 제자를 사막도에 떨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때로는 질타도 하고, 영 말을 듣지 않고 대들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 일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이 인간 몸을 받아온 이상 우리는 절대로 사막도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을 빠져나온 영혼체는 자기가 지은 업대로 육도를 윤회 생사합니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영원히 반복합니다. 그 윤회 생사를.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이 사막도에 가지 못하도록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나아가서 보살인가 받아가지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정토 세계는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극락 세계예요. 거기는 불태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단에서 보살인가 받은 분들이 70여 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주기를 대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정말로 너희들은 탈옥으로 갖다 놨으니까 업장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 조상님께 효도를 타야 되고, 부모 조상님이 한 분이라도 사막도에 있으면 못 갑니다. 정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의 십선을 꼭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속 오염된 잡탕, 흙탕물이 된 그 더러운 마음을 일급수 되도록 정화하고 닦고 요것에 천념을 해야 된다. 동시에 보살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많이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야 대기에 안 걸린다. 그래야 대기를 통과해서 정토에 완전히 왕성할 수 있으니, 왜? 자력으로 인가받은 건 아니거든요. 타력으로 부처님께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 와보니까 부처님마다 머리를 깎고 있다 그럽니다. 이건 사입이다 그래요. 그럴 줄 알고 각 분원의 벽에다가 머리 깎은 불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지금 절에서, 여러 다른 절에서는요, 머리 길른 고동, 머리 길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절을 와보니까 머리를 싹 깎았거든요. 이것은요, 우리 태사부님께서 2600년 전 가습이었다. 태사부님께서 깊은 산맥, 더 깊은 산맥, 역사 이후로 그 누구도 들지 못했던 해인 산맥을 넘어서 대적정 산맥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챙겨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기에 계신 많은 부처님들이 전부 머리를 깎고 황금 장삼에다가 빨간 가사를, 부처님은 105쪽인가 또 그리고 오열에는 55쪽, 그리고 다른 부따님들은 32쪽이에요. 가사를 수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항상 20년 동안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불상은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렇다면 2600년 그 사이에 어느 절에서 머리 깎은 불상이 있냐고요? 없죠. 못 봤으니까. 부처님을 친견을 못했으니까. 불교 이 철학 가운데서요, 부처님에 대한 교설이 가장 차원 높은 교설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교설.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얼마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 상모는 어떻다는 것, 빛은 어떤 빛이라는 것, 그 부처님의 빛은 중생이 보면 죽어요.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밝아서 안 보여요. 부처님은 안 보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견성해서 보는 빛은 자성광입니다. 마음 빛입니다. 대단히 밝습니다. 깨달은 분들, 그 견성인데요, 깨달은 분은 마음, 인간 마음의 빛을 봐요. 그것만이 드러나버려요. 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공이어요. 견성 자리가 그럽니다. 그 빛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거. 그보다도 훨씬 밝은 빛이 정토 극락세계의 빛입니다. 정토 극락세계 보살님들 몸을 이루고 있는 빛입니다. 그걸 자금색이라고 해요. 자금광이라고 하고요. 무량옥정광으로 이루어진 우리 부처님 몸은 너무너무도 휘황찬란, 황홀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도 아름다워요. 이 무량광이 무량광을 방광을 하게 될 때는 그 무량광이 우주를 덮어요. 우주를 꿰버려요. 그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얻게 되면은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삼매가 중생들은 측량할 수 없어요. 능력이요. 이 몸뚱이는 한계가 있죠. 이 몸뚱이는 이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신통을 부리지 못하게 해요. 부처님께서는요. 크게 막습니다. 우리 태사부님의 능력, 가끔 내가 이야기했죠. 4번 영체만 남아있고 1, 2, 3번 영체는 자기 불신으로 가버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4번 영체만 해도 무량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천만리 밖에 어떤 사람이 3차 대전을 발발할 염려가 있을 때 알아요. 순식간에 가서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정법은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외도는 그러네요. 외도는 나를 죽이지도 않아요. 영원체도 몰라요. 자기 교단을 배신하고 나가면 죽여요. 그건 외도예요. 그러나 정법은 철저히 불살생입니다. 절대로 살생을 용납 못해요. 용납 안 해요. 나가서 그런다고 하면 바람 빛과 같이 와서 딱 제지해요. 발 딱 잡아요. 손에 칼 들면 딱 잡아요. 너 내가 그리 가르치더냐. 손을 붙들어요. 우리 부처님 아무도 몰랐습니다. 2600년 동안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이 그만큼 불교의 불교, 종교의 종교고 불교의 불교예요. 모든 불교의 정수리고 꽃이에요. 우리 교단이요. 왜냐?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겁에 한번 오셔요. 자기 제자를 부단 만들어 데려가기 위해서 오셔요. 하나의 부단은 삼천대천세계 중생과 안 바꾼다고 그러셔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셔요. 완전히 우주와 하나가 된 빛으로 이루어진 형상이 없는, 따라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위할 수 없습니다. 청정법신은요. 그러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올릴 때는 모든 3개의 부따님들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드리는 날, 그 부처님께서 뜻입니다. 무엇하러? 크나큰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뜨시는 거예요. 그 공양에 동참하시면 참 큰 공덕을 지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법에 법설을 들어야 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사상을 공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